안녕하세요. 어리버리 농부 청계 아빠입니다. 아이고. 오늘은 좀, 코코야, 비 맞고 있었어? 오늘 비가 옵니다. 비가 오는데, 날씨도 꿀꿀한데, 꿀꿀한 일이 좀 있었어요. 사람은 다 똑같겠죠, 아무래도. 다 거짓말을 하고 그러나? 이기적인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저도 제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, 근데 그렇게 그 재판까지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고, 최대한 그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, 제가 사실 재판까지 갈 생각은 없었어요. 없었는데 그 그때 좀 마지막에 핀잔이 상한 게, 저도 500 정도의 합의를 보려고 했었고, 근데 그동안에 제가 좀 많이 그분이 좀 하시는 말씀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기가 막히는 말들을 많이 하셔가지고, 지금 뒤에 또 통화 녹취록을 올릴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는 게, 앞에 거 올린 게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게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, 좋은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,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저만 답답하면 됐지, 다른 분들까지 이렇게 나중에 결과가 좀 좋아지면은 그때나 좀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올려드릴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지금 그때 그분한테 들었던 게, 제가 결국 변호사님한테 다 위임을 하고 넘기겠다라고 하니까, 그날 저녁에 겨우 500만원을 자기가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보려고 했었는데,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처우를 받고 제가 합의를 본다라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최소한 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,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100만원만 더 해주실 수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그분이 손짓을 일을 하면서 아유 이 사람 안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예 안녕히 계세요, 그럼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그러고 해서 그렇게 된 건데, 지금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연락이 오신 게, 이게 그 사람 괴를 입증하는 부분이 지금 미흡하대요. 미흡하다고 지금 판사님이, 그분이 키우는 개가 한 마리가 더 있었어요. 그 개 말고도 한 마리가 더 있었는데, 그 개 사진을 찍어서 보내가지고 우리 개는 여기 이렇게 잘 묶어놓고 잘 키우고 있다, 그 개는 우리 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, 이걸 직접적으로 제가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로, 증거 자료로 보내라는 거예요. 지금 그 앞에 녹취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, 녹취록이랑 저희 농장에 와가지고 닭까지 확인을 하고 가셨어요. 가면서도 대화를 했었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증을 해야 된대요.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 농장 오기 전에, 그 저기 파출소를 들려가지고, 그 저기 경찰관 분들한테 그때 파출소에서 만나가지고 보상 관련된 부분이라든가, 그리고 위험 동물을 풀어놓고 키운 거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하셨다라고 하셔가지고, 그 관련 정보 열람이 가능한지, 거기에 관련된 그 내용을 공개를 하기 위해 가지고 번호를 받아왔어요. 그 변호사님이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다 보니까. 근데 거기에 지금
자기 개라고 인정을 했고라는 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었던 내용들까지 다 들어있는데 그거 드렸는데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진짜 좀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어이가 없습니다. 그게.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경찰관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기분이 많이 풀어졌어요.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소방서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개를 한 마리를 잡아간 기록이 있어요. 소방서에. 만약에 개가 그 집에 그 개가 있으면 안 되죠. 한 마리를 잡아갔는데 두 마리가 있었다라는 거죠. 그 기록까지 받아가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거는 정황증언이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니 안 된다. 이렇게 판결이 난다면은 진짜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. 정말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. 하늘로 간 청개들한테 볼 면목도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주인이 이거밖에 못했어라고. 참 그렇습니다. 말이 참 길어지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. 오늘 비가 오고 있고 지금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낮에 시간을 다 보내고 왔는데 애들 잘 있는지 확인하고 애들 밥도 챙겨주고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큰 애들은 이렇게 햇대에 올라가는 습성을 이제 발휘를 하고 있고요. 작은 애들도 햇대에 올라갈 건데 지금 햇대가 부족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부족할 것 같으니까 보고 아 오늘 전동 드라이버 안 가져왔다. 깜빡했다. 다음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부족할 거니까. 보고 잘 죽은 애들 없고 60마리 잘 크고 있습니다. 60마리 잘 크고 있고 비가 와서 그런가 조용하네요. 애들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안정되는 것처럼 애들도 그런가 봐요. 사진 찍어서 마리수 한번 취하려고 합니다. 마리수를 취할 리스가 없어가지고 풀을 좀 뜯어왔어요. 네, 모여듭니다. 풀을 좀 주면 가까이 모여드니까 마리수를 대략적으로 한번 맞춰보세요. 60마리 맞습니다. 맞춰볼 필요는 없고요. 60마리가 맞으니까 여기도 놔뒀어. 여기 것도 먹고 잘 먹죠.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대략 아까 실려보니까 검은 애들이 한 30몇 마리 정도 되고요. 그냥 일반 그 이렇게 색이 섞인 거라든가 흰 거랑 이런 거 나머지 애들이 한 20몇 마리 돼요. 네, 60마리 정도 되는 거 같아요. 저 끝에 애들 좀 챙겨줘야 되겠다. 중간으로 가서 먹어. 좀 흩어놔야 잘 먹습니다. 흩어놔야 많이들 나눠 먹어요. 100% 다 살려야 되는데
올 여름이 좀 너무 더워가지고 다 살릴 수 있을지 걱정이긴 한데 잘해봐야죠 뭐. 난리 났다. 여전히 품고 있어요. 예. 잘 품고 있죠. 오늘은 시원해서 좋겠다, 애들. 나중에 요 풀밭에서 뛰어놀 거 생각하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얼마 전에 아랫게 넣었던 청계 종란 10개씩 총 20개 두 마리가 품고 있어요. 안 품는다. 안 품고 있어요. 얘는 품나? 욕심을 너무 부린 것 같습니다. 제가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. 지금 여기는 제가 몇 개 깨먹었어요. 지금 둘, 넷, 여섯, 일곱 개, 세 개 깨먹었다. 제가 여기 품고 있었는데 얘는 깨먹진 않았는데 자리를 못 잡더라고요. 품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욕심을 너무 부린 것 같아요. 하지 말아야 되나? 이따가 쟤들은 집어넣고 자유를 좀 만끽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다른 애로 선수 교체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선수 교체 없이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. 교체 없이 쟤들은 집으로 가고 이거는 부활을 안 하는 걸로 부활을 안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. 그냥 먹이로 줘야지. 이놈의 부합병. 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. 17개 넣고 도전합니다. 17개 넣고 새로운 계란 품는 걸 포기했어요. 얘들 둘이. 저라고 뭐 얘들이 첫날에는 얘들이 분명히 포란을 시작을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. 그러니까 저라고 전부 다 포란을 다 시키고 이러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저거는 지금 한 마리 넣어놨거든요. 17개 한번 품어보라고 넣어놨는데 안 되면 그만, 뭐 되면 좋고 뭐 그런 입장입니다. 얘네들도 실컷 놀다가 닭장에 넣을 거고요. 병아리도 보러 갈게요. 계란은 다 흐트러놨네. 농장 일 다 마치고 저기 방서에 또 들려가지고 그 해당 개를 포획해 갔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걸 좀 받아왔어요. 받아왔고 그
보시면은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해가지고 정보 공개 요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해요. 할 수 있다고 하고. 이렇게 오늘은 농장일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갑니다. 일단 영상은 지금 계속 그 가면서 그 저기 댓글 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, 지금은 사실 불을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지금 다시 그분이 거짓말로 자기 게 아니라고 계속 웃기고 계시다 보니까 그걸 또 판사님이 그 뭐 일단 제가 내드린 녹취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정황 증거로만 해가지고 그쪽 손을 좀 들어주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. 아, 우리나라는 좀 왜 이럴까? 이게 왜 정황 증거로밖에 안 될까? 그분 논리는 자기가 키우던 개,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키우던 개를 풀어놨다라고 얘기를 했고, 그 다음에 또 말을 바꿨을 때는 유기견을 가지고 와서 내가 키웠다라고, 키우다가 풀어놨다 그러고, 이제 법원에 가서는 아 그게는 내 개 아니다, 유기견이다,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. 어처구니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분들이 솔직히 이 정도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시를 했다면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. 그렇지 않더라도 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단 자기가 개를 풀어놓고 사고가 일어났으면은 빌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사과도 한번 못 받았어요. 지금은 제가 이거 또 공개를 해드리면은 아무래도 더 답답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들이 진짜 좀 굉장히 좀 사람 속 뒤집어지게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것까지 보여드리면은 녹취록을 공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뿐만이 아니라 구독자분들도 안 그래도 지금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잘 해결되든 안되든 결과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어리버리 농구 청계 앞에 있습니다. 전화가 들어옵니다.